그녀는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어린애를 이렇게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입원을 시켜요? 그것도 명색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윤주 양의 친구들을 탐문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주가 제 생일 되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도망을요? 엄마랑 오빠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그게 거의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주가 이제 이번 생일 지나면 성인이니까 건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이제 엄마랑 오빠가 협박 같은 거 하면서 괴롭히는 거 같더라고요. 협박을요? 뭐 유산 소개하라고 계속 하라고요. 윤주 양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9월까지 해외에 나가 있기로 결심했지만 공교롭게도 출국 당일 저녁 양 어머니와 오빠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입니다.